안녕하세요. 저희는 유대감사기 김동원 유지혜입니다. 지혜 씨 이번 학기 수원 시청 잘하셨어요? 저는 안타깝게도 1교시가 있는데 저는 꼭 아침을 먹는 편이라 좀 고민이네요. 그래서 저희 유대감이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쁜 아침 속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아침 메뉴죠.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메뉴는 서브웨이 모닝 콤보인데요. 서브의 모닝 콤보는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베이컨, 에그, 앤 치즈 세트예요. 서브웨이 모닝 콤보는 오전 11시까지만 구매하실 수 있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실 때 뜨거운 것만 주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.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메뉴는 바로 맥모닝입니다. 맥모닝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아보카도 에그머핀 세트예요. 세트에는 해시브라운도 같이 딸려오고 또 음료는 콜라 말고 다른 음료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.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메뉴는 주시의 사각해요 주스인데요. 저희가 큰 사이즈로 시켰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. 참고하세요. 마셔야겠다. 저희가 네 번째로 준비한 음식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구매한 제품들인데요. 이거는 콤프루스트 컵 시리얼이고 이거는 마시는 고냐 워터젤리인데요. 이거를 같이 먹는 건 아니고 따로 먹는 건데 요새는 편의점에 정말 간단하게 나오는 음식들이 많아서 간편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렇게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한번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서브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브웨이답게 빵이랑 이제 치즈를 고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맛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. 뒷처리도 되게 깔끔했고 그래서 이제 고르는 데는 이제 다소 시간이 드니까 비교적으로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이고 또 이제 야채만 들어있는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 고기만 들어가 있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양한 메뉴를 자신이 직접 고르고 싶으신 분이 드시면 좋을 아침 식사 메뉴인 것 같아요. 저희가 두 번째로 먹어본 맥모닝은 양이 다른 메뉴들보다 상당히 많았고 또 선택지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고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간편함도 중요하지만 또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메뉴입니다. 다음은 저희가 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먼저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조합으로 해서 주스를 주문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인 것 같고 저희가 시음했던 케일 사과 주스는 건강하고 약간 상큼한 그런 맛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침에 빵이나 이제 고기 등은 약간 부담스럽지만 이제 음료를 간단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또 간단하게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시는 이제 학교나 직장을 이제 걸으면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.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곤약 젤리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하지만 아침 끼니를 굶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또 컵 콤프로스트는 앞에나 GC보다 더 간편하게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고 또 달콤하다 보니까 아침에 당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저희가 이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후기를 얘기해드렸는데 고약 한 척보다 아침 식사가 더 낫다는 말이 있듯이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모두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아침 식사를 꼭 거르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